카니발 갖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고급 벤츠 S클래스를 갖고 다닙니다. 어머니한테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요. 조금 지불도 하고 있고 국내에는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골프도 즐기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0만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폐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자영업자들한테도 애터미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대안이. 그리고 저희 같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챗GPT하고 코파일럿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의사, 회계사 이런 그런 프로그래밍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문직도 계속 전부 다 위험을 받고 있죠.